초록이다. 비르 팩토리와 하하 비아르 팩토리와 이거죠? 아리가투. 우효. 왜 이렇게 잘해? 에에 메쿠조 팩토리와. 저는 원래 술을 마시지 않아요. 술집을 가지 않는데 맥주에 대해서도 잘 몰랐고, 하지만 일상 속에서 이렇게 마주할 수 있는 편의점 맥주랑은 정말 차원이 다르죠.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모든 술을 좋아하기 때문에 판단할 수가 없어요. 제가 싫어하니까 정확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맛있어요. 음성군 근처에 계신 분들은 반드시 여기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맥주 이행시. 맥주를 마실 땐 쭈 저 사진 찍었는데 되게 시골같이 나와요. 신기하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밖에 보면 뭐가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아무리 봐도 고등어가 맛있을 리가 없는 구조인데. 그 왜 고등어 회가 맛있어? 이제 음성의 기운을 받았으니 이 기운을 담아서 가사를 쓰고 노래를 한번. 음성의 기운. 음기죠? 음과 양의 조화. 맞다. 끝났네 이렇게. 네. 모든 일정이 끝났습니다. 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때로는 뭔가 이렇게 일을 많이 하다 보면은 막 마음이 다치기도 하잖아. 그래도 시간이 있으면은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돌아볼 시간도 있는데, 사실은 요새 현대에서는 그것도 약간 무시하고 계속 keep going 하라고 하잖아. 그래서 계속 달리다 보니까 이게 맞나? 사회적으로나 아니면 결과물들은 계속 있는데
어느 순간 계속 이렇게 헛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 그래서 카메라 들고 어디 가면은 너무 분주하게 찍고 막 밥도 못 먹고 막 그러는데, 그냥 이번 컨텐츠는 그냥 생각하면서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먹기만 했잖아. 네, 먹기만. 밥만 먹으면 됩니다. 먹고 그냥 노래가 나오거나 가사가 떠오르면 좋고, 아님 말고 그냥 그 자체가 뮤지션이잖아. 스스로한테 그 막 좋은 가사와 좋은 음악을 강요하잖아. 하라고 하라고. 근데 그렇게 강요하면은 그 느낌이 음악에 남는 것 같아. 물론 데드라인에 힘이 있기는 하지만 음성분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맛집도 많고 호수도 아침에 여기 안개도 너무 멋지고 일단 공기도 너무 좋고 어디 맥주 그 난 태균이의 그림을 봐서 너무 좋았어. 타니에도 앨범 만들 때 시골 막 어디 들어간다 그러지, 산속에 그런 느낌이에요. 산속에 들어와가지고 그냥 근데 아예 그렇게 들어가서 앨범 만들어도 재밌어. 농파지였는데 형 되게 존경스러운 그런 아티스트를 보면은 꾸준히 자기 관리하면서 계속 리프레쉬하면서 앨범 내고, 그게 제일 어렵더라고. 태균이도 그렇고 다 합판도 그렇고 새 앨범 기다리는 사람들 많은데 그 좋은 에너지 많이 받아서 많이 들려주고, 사람들은 안 그래도 요새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그래도 좋은 노래 한 곡이라도 그 세상에 있으면 조금이라도 위로받지 않을까, 그게 우리의 역할이고. 저희 이렇게 다 초대해줘서 고마워요. 마이크 스와이거. 예. 스와이거. 저희 감독님도 마이크 스와이거 때문에 만났잖아요. 그죠? BPM 때. 아싸비 마요. 형이 오늘 또 그때도 생일이었고 오늘도 생일이세요. 그래서 뭔가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마이크 스와이거랑. 어쨌든 저희 초대해줘서 감사하고 오늘 좋은 기운 받아갑니다. 이야. 바세레 바이스. Good vibes only, bad vibes lonely. 다프 타임 기대할게.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이. 음성. 음성. 품바. 코로나는 음성. 품바 and Timon That's what rap. That's what your rap sounds like. 등짝을 보자. 어? 어? 어?